과연 홍철 신동팀의 촬영은 어떨지. 이거 기대된다. 이거 기대돼. 지금 공개해 주세요. 예! 갑시다. 와우. 달았고 캠핑러분들을 위해 아낌없이 좀 투자를 했습니다. 여기 옆에 달린 거 이거 보이시죠? 이게 어닝인데 180도가 열리는 어닝입니다. 거기다가 루프탑 텐트를 넣어놨고 그리고 뒤에 안쪽에 매트를 넣어놨고요. 그래서 총 4명이 잘 수 있어요. 그리고 게다가 누유, 누수, 배터리, 미션 등등 다 했고 엔진룸 또한 전체적으로 손을 다 봤습니다. 솔직히 얘기해줄까? 솔직히 얘기해줄까? 이거 진짜 좋다. 네. 이거 한번 열어드려요? 아, 열어주세요. 열 수 있어요? 어. 열 수 있어. 열어드려요? 어. 네. 이제 싹 올라갈 거예요. 오, 올라간다, 올라간다. 보이죠? 오. 잠깐만. 오. 자, 리모컨 원터치입니다. 원터치예요. 아, 리모컨이야? 네. 아, 저게 원격으로 되는구나. 아, 자동으로. 그리고 위에도 좋지만 이 뒤에 한번 보시면 백. 야 저는 이 뒤에 공간이 다 이미 깔아놨네. 좋다. 뭐 성인 두 명 혹은 뭐 아이까지 하면 세 명까지 놀 수 있는. 그러게요. 네. 그리고 이 정도 올라갔을 때 네? 저희가 뒤에 넣어둔 사다리로 사다리 놔뒀어요. 살짝 올라가서 여기 이렇게 싹 오픈해주면 싹 오픈해주면 이야. 성인 2명, 아이까지 3명까지. 낭만이 있다, 낭만. 뭐, 편안하게, 예. 야, 이 시선이 달라, 시선이 달라. 시야도 다르고. 나무 위에 오두막집 같기도 하고. 와, 너무 행복하네요, 벌써. 예. 왜, 이특 씨 왜요? 왜요? 좋아. 엄청 좋지? 왜 이렇게 아늑해? 진짜 괜찮다니까. 진짜 괜찮아? 바닥에 쿠션이 있어서 매트리스가 깔려있어요. 저는 캠핑을 안 좋아하거든요. 아니 근데 어렸을 때 추억이 난다. 그래 어렸을 때 다락방 혼자 올라갔던 다락방. 그 추억 있죠. 옛날 집에. 아니 되게 아늑한데? 02-9639 갑시다! 이건 뭐... 이거 라미네이트 잘 나오게 여기 한번 봐주세요. 예. 아! 오호. 엄청 넓어 보여. 집 너무 넓다. 완료! 아! AOA 딜러님들 아시죠? 요즘 쉼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. 저희는 차를 선물해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준비했습니다. 차 이상의 그 무엇,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정도면 충분해요. 자격이 있습니다. 네. Come on! Yes! 우주에서 가장 재미있는 채널, 디스커버리.